자, 이번 시간에는 팬오프닝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오프닝은 팬그립에서 펼치고 닫는 기술인데요. 이런 식으로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반쪽 핸들만 잡아주시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 기술은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핸들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위쪽에 있는 핸들을 펼쳐주세요. 펼치는데 손목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펼쳐주시고 어떻게 될 거냐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펼쳐주는 거죠.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펼치고 핸들이 돌아갑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돌리고 닫아주는 기술인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쪽 핸들을 펼치시고 이 상태에서 손목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핸들은 그대로 냅두고 손목은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엄지, 검지는 너무 꽉 쥐면 안 돌아가니까 여유를 좀 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펼쳤을 땐 이 자세였잖아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팬그립 상태였는데 손목에 스냅을 주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 잡은 자세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펼쳐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닫을 때도 위쪽 핸들 펼치고 이 자세에서 엄지검지 잡은 자세가 손목 돌아가면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닫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손목의 스냅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처음에는 부드럽고 빠르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천천히 손목이 그리는 원이 커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상관없으니까 펼치고 이 핸들을 돌리는 게 포인트예요. 돌리면서 닫아주고. 저도 이렇게 핸들 자체를 돌리는 기술들을 배웠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첨부한 슬로모션 참고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슬로모션 최대한 보시면서 이 스냅 주는 거 최대한 집중하면서 핸들 돌린다 집중하면서 연습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좀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